기뻤던 순간은 그 도미니카 공화국을 탈출하는 그날이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두 달의 여정을 마치고. 네, 그날이 밤 촬영이었는데 이제 밤을 새고 이제 아침에 끝났어요. 3시간 자고 바로 비행기 타고 거기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굉장히 고된 여정이었어요.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 친구인 것 같아요. 또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돌파하고 또 그 안에서 기회를 찾고 하면서 이 작품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도 쉴 새 없이 살아나려고 극복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에너제틱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실제 이야기에서 기인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야기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다음에 남미의 그 작은 나라에 한국인이 가서 마약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화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영화든 드라마든 어떻게든 작품을 만들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기다릴 수 있는 시작한 그런 마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언젠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수리남이라는 나라에 한국인 그 마약상을 잡는 얘기죠. 유난히 길었고 유난히 참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대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미 배경 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울 근교에서 촬영하기보다는 주로 뭐 제주도, 전주, 정말 지방 끝 자연 친화적인 동네에서 이제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정점이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촬영이었죠. 한 두 달 정도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짜릿하고 기뻤던 순간은 그 도미니카 공화국을 탈출하는 그날이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두 달의 여정을 마치고. 네, 그날이 밤 촬영이었는데 이제 밤을 새고 이제 아침에 끝났어요. 3시간 자고 바로 비행기 타고 거기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굉장히 고된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표현을 하신 걸로 봐서 정말 치열하게 촬영에 임했기 때문에 촬영 기간만 네. 9개월 반 정도, 10개월 정도 했어요. 10개월 가까이 촬영을 하고 마무리하고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 순간 그렇죠. 그게 뭐 보통 2시간 반짜리 그 영화를 그 정도의 스케줄에 대작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이 진행되는데 이건 6시간을 찍어야 되니까 그 밀도가 엄청나더라고요. 6부작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분들을 한자리에 모은 분이죠. 윤종빈 감독님 모시겠습니다.